이번 앨범의 선 공개 곡이었죠. 바로 셀러브레이트. 많은 사랑을 네. 받았는데 네. 방송에서 이 곡을 라이브로 해본 적 없어요. 그러니까 본 적도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무릎이 꺾일 때까지 곡을 좀 시켜보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좀 불러줘요. 정말 쉴 틈이 없이 노래를 하네요. 계속 바로 이어서 의자에 앉아있지 마요. 아니, 네. 일어나 있겠습니다. 자. 세상의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넌 모르지 밝은 거기 위 환한 빛 조명이 느려도 노래도 좋아.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들었는데 연주도 너무 좋고 네, 노래도 너무 열심히 타주시더라고요.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아이유가 또 약간 독특한 행보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항상 소개글을 본인이 씁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셀러브리티 이 곡에 보면 소개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. 당신은 별난 사람이 아니라 별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썼는데 이 질문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때 나 진짜 괜찮았다. 좀, 아, 나 이때 좀 빛났다. 저는 딱 있어요. 그게 언제? 25살 팔레트 오. 때 그때 당시에도 솔직히 느꼈고 너무 나 예쁘다 나 지금 리즈구나 이거를 나 지금 리즈야 네, 그때 스스로 느꼈고 지금 다시 돌아봐도 외적인 부분 이런 것도 물론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냥 모든 게 즐거웠고 그때 만난 모든 인연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때 만났던 이 음악하는 동료들도 지금까지 이제 그쵸, 계속 그쵸. 아이유의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. 요소들이 핵심 인물들 맞아요.